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파란색 신발끈을 묶은 8천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통합사회를 위한 발걸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식 개선 마라톤 2023 슈퍼블루 마라톤이 지난달 17일 상암동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모두의 염원을 담은 채 열렸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슈퍼블루 마라톤은 우리가 함께 빛나는 순간을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달리며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 신발끈을 묶은 8천 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롯데는 이번 대회가 통합사회 구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참가자들의 멋진 레이스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파란색 그 운동화끈을 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이 작지만은 소중한 실천이라는 그런 의미를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슈퍼블루를 신발끈을 메고 한 발씩 달리며 장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용기와 도전 정신을 지닌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달려나가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바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통합사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에 앞서 하나된 목소리로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개선하는 슈퍼블루 다섯 가지 약속을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대회 참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출발점에 선 참가자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용훈 회장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통합사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누구를 위한다는 4의 개념을 넘어서서 함께한다는 위드의 개념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물결로 가득했던 9월 어느 날, 이번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허물고 나아가 통합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